만약에 그래. 땅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깨질 거야? 아니, 아니 절대 안 깼어. 박지영, 아! 짜증!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. 박지영, 아! 짜증! 아! 괜찮다. 밥그릇은 뭐 따로 없나요? 밥그릇이요? 예. 아 그냥 귀찮아서 예. 대충 먹게요. 그냥 뭐. 어? 그래도 밥이라고도 잘 됐네. 그렇게. 아 진짜로요? 예. 어, 밥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예. 와 생각보다 괜찮게 잘 됐어요. 자 요거 이제 여기 있습니다. 아 근데 뭐 받침대가 없네. 김치 이거 지금 요 어디다 놓을까요? 액션. 예. 뭐 얼굴에다 놔. 지진다고? 자 한번 드셔보세요. 자 밥은 어때요 밥은? 괜찮아요. 식당밥 같아. 아 진짜로? 한입 밥 소세지 케첩 찍어서 자 네 어때요? 맛있다. 진짜로? 응. 그 다음에 그 그러면 타조알 마리 드셔보세요. 예. 타조알 마리라니까. 타조알 마리. 타조알 마리. 맞네. 타조알 마리. 아 그거 하나를 또 힘이 없어가지고 참. 자. 맛은 어때요? 맛. 아 그래도... 계란말이랑 어때요?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? 그래도 맛있어. 맛있어. 나는 케첩 안 찍어 먹고 그냥 먹어. 맛있어. 그냥 비려. 아 진짜로? 그닥 맛있는 편은 아닌데 야외에서 먹는 거 찍어 먹을 만해 그냥. 계란말이는. 그리고 소세지는 괜찮아. 진짜 냄새가 있어. 계란 냄새가 그 아니야. 특유의. 계란 냄새가 아니고 비린내가 나. 이거 먹을 때는 꼭 케첩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. 아예 입맛을 아예 회 같은 거 좀 독한 거 먹을 때 초장 많이 찍어서 먹는 것처럼 비려. 밥은 약간 밥이랑 쌀 냄새가 조금 나는데 넓어요? 소세지는 약간 이제 타조알 좀 적으니까 이것만 먹었을 때는 계란물을 넣는지 타조알 물을 넣는지 먹을 것 같아요. 한국을 가공이 일정 부어주라고. 어때요? 난 잘 모르겠는데. 계란 말인지 타조알 말인지. 계란 안 찍고 먹어봐. 냄새 나. 냄새 네 입에서 나, 임마. 형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손가락 냄새를. 이게 더 세. 근데 약간 조금. 덜 익어서 굳은 부분에서 약간 좀 냄새가 나긴 하네. 근데 처음에 이거 양파인 줄 알았어. 근데 우리 양파를 넣은 적이 없잖아. 네가 먹어야지 그래도 네가 한 건데. 들어봐. 비린내. 아니 그 묵사발 같은 데 들어서 보여줘봐. 그러니까 이제 익은 부분은 좀 덜한데 이렇게 이거 안에 약간 메밀묵 아니야 메밀묵?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아니. 먹어야지. 너 아까 전에 나 노란 자 떡. 구독자를 위해서 못 먹어? 아 뒤에 개가 있네. 아 뒤에 개가 있네. 네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? 아유, 이거 못 먹어. 많이 쫄았어, 방금. 아, 진짜 나 개인 줄 알았거든. 살린 거야. 거짓말 하지 마.
놀랬어? 안 놀랬어? 아, 진짜 있는 줄 알았어. 나 진짜. 부호 형은 솔직히. 솔직히. 놀랬어. 원래 있는 줄 알았어. 맞아. 왜냐면 빨리 쳐다보면 물 수 있으니까. 덮치니까. 아, 깨끗이 정리하고. 아. 아. 아, 이런 데서 하면 안 돼. 각도가 완전 기울어져가지고. 예. 이거 아니네. 그냥 이러고 달려야지 뷰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? 날개처럼? 이러고 달려야지 날개처럼 뷰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? 뷰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진짜 50만, 100만 나올 걸 달리면은 진짜로? 그치. 진짜 난리 날 거야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들어줄까요? 저 수밖에 붙여봐야 돼. 야. 소리가 원래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? 몰라요 나도. 소리가 왜 나는지 모르겠네. 끽끽끽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. 어 이제 또 안 되네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 아 돌이 있었네. 돌이 낀 게 있었어. 아 네가 한 거 아니야? 내가 왜 그런 걸 해? 물이 안 닦이더라고 계속. 그래 나 아, 이거 키가 작으면 그거 아 저희는 네.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요? 아 우리가 우리가 오는 날이 유일한 낙이에요. 낙이죠. 유일하게 또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낙이 커피가 와. 야, 이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?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.